비 온 뒤 신촌의 여름.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드리우자 오늘의 주인공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연세대학교의 마스코트 연냥이들입니다. 한가롭게 누워 따사로운 여름 햇살을 맞고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은 레옹인데요. 학생회관 쪽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의 손길을 즐기고 있는 레옹을 볼 수 있답니다. 손에 추루가 있지 않은 이상 먼저 다가오진 않지만 사람들의 손길도 딱히 거부하지 않는 매력적인 양이죠. 오늘도 특유의 시크한 표정과 함께 여유로운 낮잠 타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레옹을 마주친다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도도해 보이지만 그 어떤 양이보다도 애교 많은 친구랍니다. 이 귀여운 치즈냥이의 이름은 유부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피해 풀숲에서 열심히 식빵을 굽고 있네요.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 탓에 학교에서는 자주 보기 어렵죠. 풀숲을 지나가다 치즈색이 보인다면 유부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혹시 유부를 마주친다면 멀리서 조심히 바라만 봐주세요. 이렇게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름을 나고 있는 연냥이들. 새로운 연냥이가 등장했습니다. 살짝 봐도 아주 앳돼 보이는 친구인데요. 고등어 털무늬가 아주 매력적인 양입니다. 카메라를 발견하자 아기 냥이의 호기심 레이더가 발동했습니다. 겁은 많아서 멀리서만 계속 지켜보고 있는 양이. 아기 냥이답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넘쳐나는데요. 카메라가 뚫릴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본 지 어언 30분이 다 되어갑니다. 촬영진이 익숙해졌는지 경계를 풀고 서서히 다가오는 양이. 이제는 아예 카메라 앞에 자리를 잡고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아예 자리를 잡고 식빵을 굽는 아기 냥이. 나른한 오후, 여름 햇살의 낮잠을 청해봅니다.
낮잠을 즐기던 중 갑자기 아기냥이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냄새의 근원지는 바로 밥그릇. 배가 고픈지 사료가 들어있는 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아기냥이. 계속 밥그릇 주위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아기냥이. 아기냥이는 오늘도 배부른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연냥이들의 하루도 올해의 여름도 끝나갑니다. 연냥이들의 가을나기도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